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예, 탬버린 백 원형 가방을 또 떠볼 건데요. 제가 한쪽은 먼저 떠왔어요. 여기 지름이 대략 33cm 정도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실은 여름 콘사 36번, 예,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뜰게요. 제가 저거는 지금 아이보리로 떴는데, 아이보리로 단색으로 완성을 하려다가 다른 컬러를 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저는 36번으로 뜰게요. 일단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뜨는 거는 그 무슨 가방 떴던 거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뜨는 예, 그 방법으로 뜨겠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4코를 뜰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뜨듯이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한 코를 먼저 빼세요. 사슬뜨기를 먼저 하고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니까 두길긴뜨기 같은 뜨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감고 이렇게 빼서 사슬 하나 빼고 예, 이런 식으로 이거를 쭉 이제 길게 빼서 예, 뜨면 더 예뻐요. 이 지금 감아서 뺀거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지금 감아서 길게 빼서 떴거든요. 저 가방 뜰 때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조금 길게 빼서, 이렇게 여유 있게 빼서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코를 뜰게요. 지금 6코를 떴습니다. 처음 기둥 사슬 4코 뜬 것부터 해서 6코를 떴어요. 총 20코를 떠서 올게요. 이렇게 20코를 떴으면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처음 사슬 4코 뜬 거에, 그러니까 네 번째 코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사슬을 또 4개를 뜰게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뭐 여기에 찔러도 되고, 여기에 찔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첫 코에 결과적으로 두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한 코를 건너갑니다. 여기 한 코를 건너가서 다음 코에 이거를 6개를 뜰게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예요. 이한 코에 6코를 뜹니다. 6코를 떴으면 다시 한 코를 건너가서 다음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두 코를 뜨고, 그리고 한코 건너가서 또 6코.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기본 코수는 4코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4코인 거예요. 여기 하나, 한코 건너갔죠? 둘, 6코 뜬 거, 셋,
한코 건너간 거네 개. 지금 요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늬수로는 다섯 세트가 되는 거죠. 또한코 건너가서 두 개를 뜨고 또 다시 여섯 개 뜨고 그렇게 다섯 세트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떠서 왔으면 첫 코에 또 빼떼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슬을 여섯 개를 뜰게요. 여섯 개. 그리고 한 코를 건너가서 여기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그세 번째 코죠. 거기에 하나. 그리고 사슬 두 개. 다시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하나.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두개 뜨고 한코 건너가서 요거는 간단하니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이거 뜨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다시 옆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사슬 하나 떠주세요. 우리 이제 중간에 풍덩 찔러서 뜰 거기 때문에 얘 빼뜨기로 자리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사슬을 3개씩을 넣어줄 거예요. 똑같이 뜨는데. 그래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3개. 그리고 3개. 이거 어차피 뜨는 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 사슬 3코 뜬 부분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 뜨기를 4코씩 뜰 겁니다. 그래서 빼뜨기로 이동을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떠서 올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네 코씩 뜨면 돼요. 이렇게 네 코씩 뜨고 떠서 왔고요. 첫 번째 짧은 뜨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조개 무늬를 뜰 건데요. 긴뜨기를 뜰게요. 그래서 실을 그냥 조금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찔러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네 코를 뜹니다. 네 코를 뜨고 다시 긴뜨기를 하나, 두 번째. 한코 건너가서. 그러니까 매번 한 코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긴뜨기 떴죠? 그러면 이제 한코 건너가서 다시 네 코를 뜹니다.
네, 코를 뜨고 한코 건너가서 긴뜨기. 이거를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왔고요. 여기 우리 처음 긴뜨기 한 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 무늬를 반복을 할 건데요. 우리 여기 네코 떴잖아요. 이거를 다섯 코를 뜰 거예요. 예,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이렇게 뜨는 게 힘드시면 그냥 두 개의 긴뜨기를 뜨셔도 돼요. 예, 꼭 저처럼 이걸로 안 뜨셔도 됩니다. 두개 긴뜨기가 편하면 두개 긴뜨기로 뜨셔도 돼요. 이렇게 다섯 코를 뜨고 이제 여기 네 코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여기 두 코와 두코 사이에 그냥 풍덩 찔러주세요. 그거를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긴뜨기 한 곳에 이제 이거 다섯 코 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떠서 돌아올게요. 이거 어차피 반복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우리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매 코마다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이코 빠뜨리시면 안 돼요. 반쪽처럼 생겨가지고, 예,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 코마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한 코씩 떠서 올게요. 예, 이렇게 끝까지 떠왔고요. 또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뭐, 이거는 계속 반복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 무늬 있죠? 요 무늬. 이거를 두 단을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사슬 세코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단을 뜨는데 두단다 사슬 두 코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떴죠. 그리고 사슬 두 코. 그리고 한코 건너가서 다음 코에 이거를 떴어요. 그리고 다음 단도, 예, 뜨는 방법은 이거랑 똑같은데, 예, 사슬이 두 코입니다. 그래서 두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이거 반복이니까 여기 사슬 두 단, 요 무늬를 두 단을 떴잖아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를 이 구멍에다가 세 코씩 떠주세요. 우리 여기는 네 코씩 떴어요. 근데 여기는 세 코씩을 뜰게요. 그렇게 해서 세 단을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코마다 한 코씩 해서 그냥 똑같이 뜨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기 짧은뜨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요 무늬 두단 뜨는 거는, 예, 이해를 하셨죠? 사슬 두 개, 여기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여기다가 세 코씩 다 뜨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코인데, 여기서는 세 코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도 그냥 매 코마다 다 뜨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도 매 코마다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가 연속 세 단이에요. 코수의 변화 없이 그냥 세 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요 부분에서 다 떴던 거니까 다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장을 마저 떠왔고요. 이제 가방에 포개 되는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떠왔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이 사슬 12코 잡아서 계속 뜨시면 돼요. 이것처럼 우리 이거 뜬 것처럼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뜬거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
뜬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길이는 원래 정확하게 이제 단수를 뜨려면 여기 코수 다 세고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가면서 좀 여유 있게 떴어요. 그리고 이제 무늬 뜨 이은 다음에 남는 거는 예 풀으면 되니까 저는 그 계획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코수 다 세고 단수 다 파악하는 게 괜찮으시면 예, 처음부터 계산해 놓고 뜨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예, 연결은 여기 겉면, 이 도일리가 겉면, 내몸 쪽에서 겉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앞뒤 구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여기 우리 한 단이 여기 세 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차피 원형이니까 구분 없거든요. 여기 우리 뜨듯이 두 코를 같이 찔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 단을 그냥 풍덩 찔러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뜰게요. 우리 조개문이 넣을 거기 때문에 코수를 파악을 하면서 떠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 일단 찌릅니다. 두코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뒷면. 아니, 뒷면이 아니고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에 그냥 풍덩 찔러주세요. 계속 이 위치에 이거를 일단 다섯 코를 뜰게요. 다섯 코를 뜨고 하나를 더 떠볼까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찌르고 여기서 또 다음 단. 단을 해뜹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찌르고 여기서는 요거 다음 단에 그냥 풍덩 찔러서 여섯 코를 뜰게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찌르고 여기는 또 다음 단. 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떠오겠습니다. 그 가방 입구를 빼놓고 예, 거기까지 떠올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단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47단입니다. 47단 뜨시면 되고, 여기 입구는 한요 정도 예, 남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뜨게 되면 그냥 여기가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오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47단을 떴어요. 그리고 이 조개 무늬를 이제 한 바퀴 다 돌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6코라고 그랬는데, 여기 6코인데 7코씩 떴습니다. 이거를 7코를 떴어요. 예,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짧은뜨기 안 하고 긴뜨기로 뜨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짧은뜨기를 떠가지고 예, 코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7코. 어쨌든 7코 짧은뜨기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끈을 만들어 볼게요. 끈의 위치를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석 단추 같은 거안 달아도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끈을 여기다가,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달게 되면, 예,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뭐, 안감을 하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자석 단추 같은 거를 달면, 예, 이렇게 딱 오므려지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감도 안 하고 자석 단추도 안할 거다 하시면, 끈은, 예, 요 부분에다가, 입구 부분에 시작해서 이렇게 다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만약에 안감하고, 아니면 안감 안 해도 자석 단추를 달 거다 하시면, 여기 어차피 이렇게 오므려지니까, 예, 여기서 뜨시면 됩니다. 예, 끈은, 여기부터 찔러서 저는 이걸로 뜰게요. 그냥 이거랑 똑같이 뜨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 뜨시면 돼요. 여기서 둘, 셋, 네 개. 네개 뜨고, 제가 들고 떠서 조금 당겨집니다. 이게 우리 처음에 여기 12코였는데 끝에 이제 시접 하나씩 없어져서 여기 5코씩이잖아요. 그래서 5코씩 하셔도 되고, 그냥 4코만 해도 되고,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4코만 해볼까요? 4코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떠봐야 알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거는 간단하죠. 그냥 4코씩 떠서 원하는 길이만큼 뜬 다음에 반대편에 바로 그냥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4코 해서 뜨시면 되고, 그냥 가방끈을 양쪽으로 안 하고 하나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중앙에서 그냥 시작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그냥 끈 하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떠보고, 예, 여러분들이 또 응용해서 완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걸어놓고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가방은 전혀 계획에 없던 거였는데,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메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면서 뒤에 서서 이렇게 막 자세히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막 검색을 했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건가? 해서. 근데 무슨 브랜드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패턴 있나 막 검색하고 했는데, 비슷한 거는 없어서 제가 나름 똑같이 만든다고 예, 막 했거든요. 근데 실 종류가 이제 다르니까 뭐 사이즈나 뭐 분위기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막 쫓아가면서 막 봤을 정도니까 예쁜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예, 가방 하나를 뚝딱 만들게 되었네요. 제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섞어서 떠도 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예, 섞어서 한번 떠본 거고요. 요거는 이 컬러는 제가 뜨면서 보니까 되게 고상한 컬러. 사실 이 뜨개 가방으로 만든 가방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캐주얼 분위기가 많이 나잖아요. 정장에 입을 수 있는 가방으로서는 조금 캐주얼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저 실로 뜨면, 예, 실 자체가 원체 고상해서, 예, 정장에도 들고 다녀도, 예, 이쁘지 않을까. 파우치 같은 거, 우리 클러치백 같은 거, 예, 뭐 그런 거 떠도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실.
근데 가방 자체가 엄청 예뻐서 그냥 뭐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뜻하게. 그래서 어떤 걸로 떠도 사실 다 예쁠 것 같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